즐거운 코미디 겸 휴먼 가족 영화라고. 하하하하 크게 통쾌하게 상쾌하게 웃으실 수 있고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그 울트라 캡션 영화입니다. 브라더는 두 아들 석봉이와 초봉이가 이 가문의 100년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여인 오로라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인생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맡은 석봉은 현재 학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강사이면서 보물을 찾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는 이게 1억이라고 1억 1482만 4천 원 3배 옷을 처음으로 입고 등장했을 때 정말 어디 산에서 봄이 내려올 줄 알았어요. 봄이냐? 장난꾸러기 장난꾸러기예요. 사람들한테 자꾸 친근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는 아들 분위기를 많이 좋게 만들었고 코미디를 타고난 배우인 거예요. 그 타이밍 계산을 직감적으로 하는 너 얼굴 좀 생겼다고 극단식으로 생겼어. 주봉이라는 캐릭터는 주봉이로 인해서 자신이 겪었던 불이익, 잠재되어 있는 피해의식과 둘째 컴플렉스의 전형적인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하고자 굉장히 지적이고 지기 싫어하는 어떤 그런 승부근성도 있는 주봉이 너무 좋은 배우고 같이 일하면서 굉장히 옆에 배우들을 더 편하게 해주고 해주고 센스나죠. 정말 사려가 깊고 디테일하고 그게 주봉이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잘생겼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남들은 또 제일 잘났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그걸 연기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형님은 참 우리 집안에서 제일 잘생겼잖아요. 봉이 미남이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동사고 때문 많이 하냐. 원래 또라이요. 오로라라는 역할인데요. 신출귀몰한 여자예요. 신비스러우면서도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라서 어떻게 보실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아, 좀 더워요. 영화 10도인데 지금. 주위 사람들 잘 챙기고 정말 모든 걸 다 가진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똘끼들을 다 끌어모았어요. 여기로 튀고 저기로 튀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데 거의 명장면 나왔다. 잘할 줄 알았는데 제 이상은 보다 더 잘한다. 아주 촬영할 때는 굉장히 즐겁고 진짜 너무 웃겨서 촬영도 못할 정도로 재밌는 장면도 많고 마동석 선배님하고 이동희가 형제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좀 웃기실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정말 유쾌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예요. 나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